188cm의 훤칠한 키에 여심을 녹이는 따뜻한 눈웃음, 다부진 체격에서 풍기는 남성미까지. KBS ETV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배우 이태환은 이런 남사친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태환이 열연 중인 선우혁은 서재한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서재한을 짝사랑하던 인물. 극중 언제 어디서든 기다리 아저씨처럼 나타나 듬직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에겐 요즘 로망 남사친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스타뉴스가 밥한끼 합시다에서 초대한 스타는 올해 드라마 최고 시청률에 빛나는 황금빛 내 인생의 주연 이태환이다. 이태환은 황금빛 내 인생에서 서재한과 서지수 사이에서 묘한 관계를 형성하며 그걸 흥미진진하게 이끌고 있다. 한창 촬영 스케줄로 바쁠 때지만 시간을 쪼개 기자와 만난 그는 요즘 유치원 애들도 알아봐줘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한다며 해맑게 웃었다. 이날 이태환이 찾은 음식점은 서울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수저와 포크를 들기 전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음식을 권하는 그는 선우혁처럼 훈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인터뷰에 이어서 주말극에 출연하면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 있나요? 제가 지안이를 찾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지안이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 사이에 수많은 추측과 댓글이 달렸어요. 인천 바닷가에서 촬영한 거였는데 촬영 당시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혁이가 지안이 찾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촬영하는 저희를 알아보시기보다 한 시간 동안 드라.